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제가 정말 4년을 쉬지 않고 딱그 6월 10일 날 콘서트 가는 거 빼놓고는 매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촬영을 했다가 한 번은 이제 공연전이 있어서 도저히 뭐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한주 쉬고 지금 이 자리에 쓴게몇주 만에 섰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미리 다 약간 이렇게 촬영을 미리 해놓는 편이라서 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느끼겠지만 상당한 공백이 사실 좀 있었어요. 많이 아팠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되게 낯설어. 낯서네요, 진짜. 여기 서 있는 게 낯설어 본 적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에도 이렇게까지 낯설고 어색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좀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을 안무를 한 거는 한 달? 한 달도 훨씬 전이었어요. 근데 보통 제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안무 짜고 촬영 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2년을 넘게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안무를 짠 거는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하필 짠 안무가 제가 지금 이 컨디션 상태에서는 너무 하기 힘든 텐션 업되는 작품을 안무를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준비한 이 선곡은 사실 강의에 연동돼서 제가 주로 이제 안무를 짜다가 이번 곡은 저의 되게 오래 영상 속에서의 되게 오래된 친구고 그 미국 친구인 그 친구가 제가 싸이의 그 New Face라는 곡을 했을 때 본인은 싸이의 떼떼 오늘 제가 준비한 떼떼를 너무 즐겁게 듣고 있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막 그런 얘기를 댓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뭐아이 곡으로 뭐 영상을 만들어 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여기에 맞춰서 안무를 짜고 말이 뭐 오늘의 공연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컨디션이 너무 이제 바닥이었을 때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미 준비해 놨고 그래서 시도는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제 모습 느낌이 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를 때쯤 이 비트가 너무 강한 곡이고 싸이 씨가 막 그러잖아요. 막 텐션 막 이런 이 분위기로 노래를 해야 그 맛이 사는데 지금 전 다운 이런 상황이라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안 하면 정말 제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그러니까 뭐다? 싸이의 떼떼. 얼마 전에 뉴페이스를 해서 보통 이렇게 겹쳐서 제가 잘안 하는데 뭐 이런 이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2카운트고요. 그리고 중간에 브릿지 부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섹션 1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진짜. 자, 오른발부터 걷고 벗고, 자, 빼차차. 빼, 보고, 빼.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갈고,
갈까 말까 한 다음에 우리 보통 크로스 차차 하면 크로스 가고 크로스 이렇게 갔죠. 이번에 갈까 말까 한 다음에 백 가고 백.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시 방향을 보고는 있지만 살짝 11시 반 방향으로 몸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섹션 1이고요. 섹션 2, 아니 1, 2, 3, 4, 5, 6, 7, and 8. 그 다음에 자, 이 발로 1, 2, 1시 반 살짝 빼 3, 4, 3시 맞나요? 11시 반 1시 반 빼 3시 중심 이동. 그 다음에 포드 6시 사이드 홀드. 네. 섹션 2고요. 자, 섹션 3는 1 홀드, 3 홀드, 5 홀드, 7, 8이에요. 그래서 자, 왼쪽으로 중심을 확 이동하면서 홀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홀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두 발을 까치발로 해서 위 이렇게 해서 위 홀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세븐 에잇은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내려와줘요. 이렇게. 그래서 섹션 3는 왼, 오, 위, 아래. 자, 그 다음에 섹션 4. 섹션 4는 걷고, 걷고, 백, 셋이 보고,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은 자, 5로 할 때 몸을 확 이렇게 기울여. 무릎을 살짝 굽힌 다음에 5 홀드. 그 다음에 7 홀드는 거꾸로 이렇게 몸을 뒤로 제껴요. 그래서 5 홀드, 7 홀드. 자, 이렇게 갑니다.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러면 카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자. 하나, 둘, 셋. 가자.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게 그 본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부분이 있어요. 브릿지 부분이 있는데, 자, 브릿지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can you feel it? 하는 부분이거든요. can you feel it? 맞겠죠? 네. 자, can you 할 때는, want to는 hold, feel it 할 때, 갈까, 말까. 그쵸? 그 다음에 또, 1, 2, 3, 4. 그 다음에 5, 6는, 홀드. 그 다음에 세븐 에잇은 갈까 말까. 그 다음에 섹션 2는 약간 갈까 말까, 사이드로 갈까 말까, 백으로 갈까 말까, 다시 사이드로 갈까 말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섹션 3는 1, 2는 또 홀드야. 그래서 1, 2, 3, 4, 5, 6, 다시 7, 8. 그 다음에 섹션 4는 자, 오른발을 이렇게 껄렁하게 이렇게 찍어 찍어 이렇게 1, 2, 3, 4. 한 다음에 5, 6, 7, 8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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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 돌겠다. 아, 이거 안무 짠 게, 한 달도 훨씬 전이고 한 5주 전에 짰는데 그 사이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연습을 진짜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간신히 예, 스텝만 밟아서 왔는데, 아, 그래도 예, 기억이 나네요. 아, 정성을 쏟아서 기억이 나나 봐.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